국민의당에서 그때 그러니까 중립적인 총리로 바꿨어도 특검 수사할 수 있었는데, 청와대 압수수색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 책임져라, 이런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김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검 연장이 불발되자 야사당 대표가 급히 만났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책임론도 잠시. 국민의당은 곧장 화살을 문재인 전 대표에게 돌립니다. 또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이것을 거부한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서로의 책임론이 아니고 민주당의 책임론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과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 추천을 제안했을 때 민주당이 단칼에 거부한 것을 꼬집은 겁니다. 구역자 당 대표와 함께 총리 선출을 논의하자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당시에 총리를 중립적 인사로 바꿨더라면 특검 연장은 물론 청와대 압수수색도 가능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문전 대표는 책임론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그렇게 제안이 된 것이죠. 만약에 그 논의에 야당들이 들었었다면 저는 탄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특검 활동은 끝났지만 정치권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